지금 저희 극박 뉴스 사상 초유로 주장을 바꾸실 기회. 지금 단 한 번도 깡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은 없고 어떤 분이 어떤 걸 주장하셨는지 아니, 저도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최초로. 아 예예. 예. 이게 최초로, 낫지. 사상 최초로. 아,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그랜저타. 그랜저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 이건 누가 봐도 카푸어 같은. 그래다 그지다. 아니 그냥. 3,800만 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소나타도요? 소나타인데요. 딱 문을 열고 타는 순간부터 이 효과 다 다르네. 우리 오빠 차는 소나타인데 프로비아. 어메니티가 다 갖춰져 있는 여인숙을 가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메니티 없어도, 비데가 없어도 아, 세상에 가있죠.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가볍게 경차 사려고 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외제차를 끌고 왔다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차를 살 때 드는 고민들 중에 단연 최고는 간지를 챙길 것인가 아니면 실속을 챙길 것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개그맨 출신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 차이슈의 김기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무려 112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국내 자동차 유튜브계 1위 우파 푸르나눌 우파 TV의 한승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우파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우파 방송입니까? 제가 사는 집이죠. 우면동. 우면동에 사는 사람들의 파. 네, 우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우리 김기욱 씨는 갑자기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를 차가 너무 좋아서. 네. 사실은 이제 사람의 눈을 헤드라이트라고 부르고. 아, 그럼 깜빡이를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럼 깜빡입니까? 윙크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의 이제 뭐 이두박근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범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라면 그랜저의 엔진 라인업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시험하시는 겁니까? 저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2.5 가솔린 엔진, 오, 3.5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도 3.5 LP야. 와. 이렇게 해서 예. 약간 국가고시처럼 됐네요. 이야 전문이시네요. 자 아, 우파TV 블로거 시절부터 주로 국가 차량을 공개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원래 금수저십니까? 금수저는 아닙니다. 그럼 차량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요. 한 대입니까? 아 여러 대 있긴 있습니다. 여러 대요? 총 몇 대 있으십니까? 난 8대. 8대요? 차를 콘텐츠로 다루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 차 8대가 다 회사 차입니까? 개인 차들이 있고 회사 차도 있죠. 다 계세요, 지금. 우리 다 여기서 다 얘기하나요? 예, 예, 예. 이번 차량은 벤츠 S클래스. 이거 깡통입니까? 이거는 이제 풀업인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 차예요. 저도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도 됩니까? 내 어머니 안 됩니까? 그건 좀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 예. 교환 실패. 김기욱 씨께서는 오늘 실속 풀옵션을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풀옵션이라니 깡통차를 사는 것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든 기술을 다 개조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차를 새 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술을 누리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신기술을 개발을 하면 네. 옵션으로 자동차에다 집어넣는 거겠죠. 그렇죠. 그만큼 자신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집약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이런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는 거야. 깡통을 계속 사면. 네. 옛날에 같은 경우는요 말이죠. 네네. 깡통차라고 하면은 이거 창문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창문도 이렇게 열었죠. 저도 어렸을 때 창문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빠 차가 이름은 어땠어요? 아빠가 너무 창피했어요. 아빠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우리가 깡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뭔가 옵션이 다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있을 만한 거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핸들. 아니 핸들이 옵션이에요? 그럼 가서 아, 죄송한데 저는 핸들은 빼주세요 하면 빼줍니까? 기본으로 나오는데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종류를. 그럼요. 게다가 에어컨도 나오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브레이크 진짜. 있나요? 저는 직진하는 남자라 브레이크 빼주세요 그럼 빼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깡통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알아요? 깡통을 선택을 해서 네? 내가 차를 타고 다녀. 처음에는 못 느껴. 근데 어떤 순간 버튼이 하나 비어있는 게 보여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아무리 눌러도 눌려지지 않는. 버튼이 하나 비어있는.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옵션이 없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뭐가 못나서 이거를 이런 차를 내가 타고 다녀야 되나. 아하. 여러분 인생에 빈 버튼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 네? 자 이번에는 두 분께서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구동성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 하차감. 하나, 둘, 셋! 승차감. 아 깡통을 좋아하시더니 네네네. 하차감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하차감은 네.
내가 아니라 네. 딴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차감은 네.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편안함이란 말이에요. 네네. 뭐 좀 어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 받고 막 이런 걸 좋아했으면 네. 하차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 저는 하차감보다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차 공개하시죠. 갑자기요? 예예. 예. AMG GTR. 하차감이 안 중요한 오빠님 벤츠 S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 모순이 살짝 있어요. 네. 승차감이 좋은 차는 네. 하차감도 좋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예, 예. 말씀해 주셨죠. 평생 무료인 대중교통 대 에어컨도 없는 깡통 포르쉐. 대중교통은 뭐 KTX도 포함됩니까? 그럼요. 택시도 포함이죠. 아, 하나, 둘, 셋. 대중교통.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아? 저 깡통을 주장하시는 거 맞긴 맞으시죠? 근데 깡통 포르쉐를 또 버리시기에는 좀 아 그니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네 번째 차 공개가 됐어요. 이게 뭔가 되게 잘못된 게 제가 지금 깡통을 이야기하러 왔는데 깡통을 주장하시는 거랑 지금 너무 달라서 계속 캐고 캐는 겁니다. 아, 포르쉐 992죠. 카브리올레. 어쨌든 우리 승우님은 포르쉐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네? 골랐다라고 요약을 하더라고요. 나는 포르쉐가 있으니까. 아니 저희한테만 선택하라고 하지 말고 한번 전 대중교통을 고르겠습니다. 아... 제 차도 포르쉐라서. 어? 지금 나 하나 없어. 다 있어. 포르쉐가 다 있어. 안전벨트 없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대 완전 자율주행 다마스. 하나 둘 셋. 포르쉐 아 뭐라고요? 아, 포르쉐 예? 잠시만요. 포르쉐는 지금 지나서. 나만 포르쉐가 없어가지고. 네, 포르쉐는 지금 지나서 천안쯤 가고 있고. 저는 람보르기니입니다. 사고 나면. 아니요, 일단은 나면...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가 너무 소외된 것 같고 안전벨트 안 가져도 됩니다. 이미 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가. 근데 람보르기니가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내가 운전 안 하고 차가 다 해주는데. 지금 단 한 번도 깡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은 없고 아니 질문이 이래요 어떤 분이 어떤 걸 주장하셨는지 저도 굉장히 아니지. 혼란스럽거든요 내가 풀옵션을 주장할 게 아닌데 지금 내가 풀옵션 주장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과분한 거야 람보르기니 나는 모형도 비싸서 못 산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모형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극과극 뉴스 사상 초유로 주장을 받고 오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아 예예 예. 아 이게 낫지. 아 생각해보니까 이 어우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럼 대본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극과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아, 지금 한 시간 너무 했냐 우리. 자 이제 정체성을 찾은 극과극 뉴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같은 값이면 간지 깡통차가 낫지 실속 풀옵션이 낫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깡통과 풀옵션으로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차종이 있다면 뭘까요? 제 기준에서는 소나타와 그랜저를 비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나타 그랜저로 갑니까? 그러면 좀 현실적인 걸 감안을 해서 소나타 풀옵션과 그랜저 깡통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그러면 두 개가 뭐 엇비슷합니까? 그랜저가 네. 3,700만 원이고 소나타 풀옵션이 3,800만 원으로 오히려 소나타 풀옵이 더 비싸요. 이게 왜 하나하나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네네. 그랜저 깡통이 3,700이고 네? 소나타 풀옵션이 3,800이면 고민이 되잖아요. 자, 이거부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영업사원도 이제 찔러요. 야, 이거 그냥 그랜저 너무 욕심낼 필요 없다. 여기서 한두 개만 집어넣어라. 네네네. 근데 여기서 딱 123만 원만 더 주면 G80 깡통이에요.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아, 저기 토론하러 오셨어요. 차판하러 오셨어요. 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서두를 먼저 보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탑니까? 소나타 탑니다. 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 3,80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소나타를요? 소나타인데요? 예. 아, 이런 거군요. 그럼요. 예. 그러나 차 못 타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그랜저 타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랜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예. 예. 아, 그랜저가 깡통인지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주셨는데 아니, 먼저 달라지신 거는 아, 저 그런가요? 승우님이세요. 승우님은 되게 일관되셨어요. 달라짐이 아니라 일관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관된 주장을 네네. 자, 저는 이거에 대해 반박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카푸어 같은 마인드거든요. 그래다 그지다. 아니,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그 차 급에 맞는 옵션들이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HD2라고 하는 뭡니까 그거?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그런 옵션들이 꼭 필요해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운전면허 너무 쉽게 딴다. 예, 그 기사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 위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운전의 기술들이 해야 되는 기술들은 경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차를 왜 사요? 운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차가 잘못 조작할 때도 있어요. 페달 오작동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악셀을 갑자기 팍 밟아요. 차가 이거를 오인이라고 생각해서 가속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주차하다가 운전 차 박아보신 적 있나요? 있죠. 그런 방지 기능도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뒤로 간다 이러면은 차가 알아서 서요. 네네. 이런 거를 왜 굳이 옵션 선택 안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런 옵션 혼자 운전할 때 자기 혼자 멈추고 그러면 무서워요. 귀신 아니야 귀신? 안 써봐서 그러는 거예요. 안 써봐서. 안 써봐서. 써보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예.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내 차가 분명히 땅에 있는데 카메라가 위에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기능을 딱 봤을 때 누가 위에 있는 줄 알고 누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를 왜 따라다니십니까? 옵션이 없을 때 나오는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조석에 있는 헤드레스트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싹 잡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실수로 여자친구 머리도 잡고 아 그렇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섹시하게 날 바라보겠어. 그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커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저출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서라운드 뷰 때문에 네. 지금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라고 문제라니까요. 데이트를 한다면 그래도 깡통이지만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 그랜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차의 이미지가 있어요? 잘 사는 집 아버지. 그렇죠. 뭐 네. 성공의 상징, 뭐 좋은 차 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딱 샀어. 근데 실내 가죽이 뭔가 좀 아쉬워. 아, 자기야, 자기 너무 좋은데 가죽이 좀 너무 인조다. 자, 권 앵커 잘 들어봐요. 자동차에 가죽이 좋잖아요. 여자친구가 타면 그 가죽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 이런 좋은 가죽 있으면 내 가방이나 만들어주지 왜 자동차에 이런 걸 박아놨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승우님. 네?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오빠 차는 소나타인데 프루비아 옵션 야 이거 봤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니에요. 이거는 차를 딱 문을 열고 타는 순간부터 이 오빠 차 다르네 이런 게 설명되는 게 풀옵션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친구한테 네. 풀옵션인 소나타를 소개하는 거는 네. 거의 뭐 어메니티가 다 갖춰져 있는 여인숙을 가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메니티 없어도 비데가 없어도 호텔 가는 게 낫죠. 그분 모두 아내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예, 있어요. 네. 깡통차, 풀옵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떤 답이 오는지 혹시 저희 와이프 왔습니다. 정말 단답형으로 왔습니다. 풀옵션 소나타! 라고 예. 자, 답변 왔습니까? 왔습니다, 왔습니다. 간단하게 왔습니다. 네? G8. 오, 바꿔줄래요? 예, 예, 예. 이야... 다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퀄리티는 옵션으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의 이력서를 줄 때.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중고로 차량을 판매할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프로 그랜저, G80 깡통 어떤 게 유리합니까? 그럼 나한테 또 유리하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깡통 G80이에요. 우리가 차를 중고로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가격이에요. 아,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의 가격을 정해놓고 이 금액 안에서 차를 보지 옵션이 들어간 걸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깡통과 풀옵션의 차이는 우리가 중고차를 탈 때 갑이 되냐, 을이 되냐예요. 자, 깡통 그랜저를 사라고 했을 때 네. 이거 그랜저인데 자, 깡통이에요. 사주세요. 아, 사주세요. 아, 사주세요. 100만 원 더 주고 옵션 있는 거 사주고 뭐 누가 이거 깡통을 사요? 그래도 그랜저잖아요. 깡통이니까. 아, 사주세요. 그러나 풀옵션 소나타를 팔러 갈 때 내가 뭐가 돼요? 갑이 돼요. 요 옵션이 다 있어요. 옵션이 다 있는 거야. 파노라마 썬루프 다 열렸다니까. 차를 이렇게 팔아야지. 이게 무조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모델이 잘 팔려요. 풀업을 사는 순간 바보 소리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상형을 딱 고를 때도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어떤 여자 이상형을 얘기해봐요. 뭐 예쁘고. 예쁘면 좋죠. 예. 예. 또 학교도 대학까지 나오면 좋죠. 예, 공부 잘하면 좋죠. 예, 그 능력까지 있으면 좋고. 능력, 예. 거기다가 화목한 가정이면 얼마나 좋아. 아, 근데 그 중요합니다. 좋잖아. 네. 그분이 누군 있습니까, 주변에? 풀옵션. 자, 두 분이 주장을 여러 번 바꾸셨는데 그만큼 어려운 선택이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최종 선택을 하신다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다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네. 차 급에 따라서 깡통이어야 되는 차가 있고 풀옵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차가 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차 급이 올라가면 깡통도 좋다. 차 급이 낮아지면 풀옵션을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 아니 저는 풀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원래 자동차사에서 개발을 할 때 네. 풀옵션 완성도를 계산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5 엔진이 들어가느냐 3.5 엔진이 들어가느냐 엔진의 크기 차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깡통차에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텅 비어 있어요. 네네. 사실은 3.5 엔진에 맞춰서 그 차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본네트를 열어볼 일이 그렇게 열어봐. 아 예. 심지어 차 문 닫는 소리도 깡통과 풀옵션의 차이가 납니다. 깡통은 어떤 소리가 나죠? 퐁. 풀옵션은 어떤 소리가 나죠? 아 이렇게 소리가 나. 예. 자. 아 오늘 좀 의견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엄지척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반쪽짜리 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다만 포르쉐가 없잖아. 아... 다만 포르쉐가 없어.